엄마는 이북 사람이야. 귀신이 따라오는 거야, 저렇게. 엄마가 들어오니까 엄마네 조상들, 귀신들이 따라오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말이 이북말을 한단 말이야, 저렇게. 그리고 엄마 딱 앉아있단 말이야. 그 앞에 태아령이 둘이 앉아있단 말이야. 앉아있으면서 그 애기한테 가는 거야, 저렇게. 응? 그러니까 큰애가 자꾸 우발적인 얘가 탁탁 승질이 확확 돈단 말이야. 응? 안 그랬다가 눈빛이 한 번씩 변하는 거야. 맞아요. 그럴 때 있어요. 응?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그러고 나면 나하고 자꾸 부딪혀. 왜? 걔도 태어날 애기잖아. 근데 누가 죽였어? 제가요. 응. 그럼 쟤는 걔가 태아령이 걔볼때 이쁠까 미울까? 없겠죠. 밉지. 그럼 걔한테 씌우면 엄마랑 싸우는 거야. 응? 그럼 별것도 아닌 것 같다 확 소리 지르고 서로. 네, 맞아요. 그럼 걔는 걔대로 다확 소리 질러 버리고. 상처는 누가 받아? 걔가 더 받는 거야. 그 작은 애 봐봐. 항상 밝아. 똑같은 애인데. 쌍둥이인데도 그 작은 애는 여시야. 조금 그래요. 응? 걔 언변이 좋아. 근데 얘가 언변이 조금 남들보다 느릴 수 있어. 말이 약간 더듬어. 조금 그래요. 작은 애가 조금. 응? 이게 자꾸 말문을 막는 거란 말이야. 그 성격 급해, 얘는. 막 말, 빨리 하고 싶으니까 더 더듬어져. 맞아요. 막 이렇게 좀 천천히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빨리 얘기해서 저는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천천히 얘기하라고. 걔는 급하거든. 빨리 지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갖고 싶은 거 가져야 돼. 근데 큰애는 안 그런단 말이야. 맞아요. 응? 뭐, 몇분 차이 안 나잖아. 일부러. 똑같은 사주야. 응? 맞아요. 그리고 엄마는 애 낳을 때 힘들지 않았어, 그렇게. 남들보다. 제가요? 응. 근데 엄마는 산통은 있었어, 많이. 산통이요? 응? 그리고 자식을 또 낳을 거야? 제가요? 낳고 싶다가도 또 응? 아, 내가 낳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애 보면 이쁠 때 많잖아. 있어요. 응. 응? 그럼 내가 하나 더 낳아서 쟤네들 더 길러주고 싶어. 응? 왜 재작년에 낳지 왜안 낳았어? 응? 재작년에요? 근데 삼촌도 치고 들어오고. 그 아빠한테 막말하지 말고 애들 앞에서. 응? 속 터진다고 맨날 뭐라고 하지 마. 속 터지지. 응? 그래도 착해요. 열심히 살라고 하잖아. 근데 뭘더 바래? 응? 사는 게 힘들어서. 나만 고생하는 것 같지? 남편도 고생하는 거 알고는 있는데, 아,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응? 그 정도면 엄마 비유 많이 맞춰주는 거야, 아빠가. 맞아요, 응? 착한 거고. 응? 맞아요. 알고 있어.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잡들이 할 때는 그냥. 무섭대, 무섭대, 엄마. 너무 내가 돈 하지 마라 그래. 엄마 빨리 벌어야 돼. 빨리 애들 가르쳐야 돼. 뭐 해야 돼. 돈이 얼마인지 들어가. 돈 아껴 써야 돼. 맨날 그래도 나가는 돈은 맨날 고정적이야. 그러니까 벌어도 벌어도 끝이 없어. 우리 맨날 이렇게 못 산다고 엄마가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거든. 남는 건 없어. 응? 남는 건 없어. 근데 엄마 시작할 때뭐 개뿔이나 뭐 있어서 한 푼도 없었는데. 그런 거 비하면 지금 먹고 살잖아. 그건 생각 안 해. 애 키우는 건 생각 안 해. 응? 그 자꾸 엄마 한 번씩 이게 오돌오돌 막 올라올 때 없어? 지금 얼굴에 지금 이렇게 엄청났어요, 지금. 응? 응? 왜냐면 엄마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엄마한테 신경 쓰고 피부 안 좋은 게 트러블이 자꾸 올라와. 속에 열이 많아서 그래. 열이 많다고요, 제가? 속에. 속에요? 그래서 이게 얼굴, 그리고 위가 안 좋은 거야, 엄마가.
아마 응? 그럴 거예요. 제 얼굴에 지금 여기라 지금 엄청 많이 났거든요. 위도 지금 안 좋아, 엄마. 얼굴은 위야, 위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란 말이야. 열 곳이 폈단 말이야, 저렇게. 신경을 많이 쓰면 안 되고, 엄마가 원래 우리 같은 무당사주란 말이야. 응? 걔 직성은 있어. 신기도 있고, 사람 보면 직감도 있고. 네, 맞아. 조금 있어. 그리고 꿈자리 한 번씩, 그리고 말로 뱉지 말어. 너 이럴 거야. 이래. 응? 그럼 자꾸 엄마 얼굴로 그렇게 되는 거요. 그리고 이거는 애기가 어때? 애기가 여기 특히 주변에 빨갛지? 응? 태아량이 나한테 자꾸 움직이니까 어때? 응? 알아달라고, 보내달라고, 풀어달라고. 응? 근데 엄마는 시큰둥도 안 해. 자꾸 짐 부위가 여기 뒷목부터 올라온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한 번씩 눈도 뻐근하고 어지러지라고 속 한 번씩 뒤틀리고. 응? 지금 허리부터 안 좋단 말이야, 엄마는. 안 좋아요. 허리, 어깨 여기까지 응. 안 좋아요. 이게 신경을 타고 올라가잖아. 귀신 혈이란 말이야, 이게. 아까 그랬지. 아빠네. 본인 저기서 이렇게 이북에서 못 오신 분. 저 이북에 지금 계실 거예요, 아마. 아니, 그분 말고도 네. 오다가 못 오신 분이 때 물에 빠져서. 아, 진짜요? 응? 강을 넘어야 되는데 강을 못 넘었대. 그런 분들이 엄마한테 저렇게 뒤에 자꾸 쳐져 있잖아. 응? 근데 저런 분들이 막아줘야 되는데 엄마가 못 막아준 거야. 보내줬어야 되는데. 길 갈라서 보내줘야지. 그래야지 내가 몸이든지. 응? 그래서 겉열은 많아. 속은 차. 맞아요. 속은 차요. 응? 추위는 많이 타거든요. 제가. 그러잖아. 저렇게 물에 수살기란 말이야. 수살기는 뭐예요? 물에 빠졌으면 어떻게 돼? 춥겠죠. 춥죠. 응. 그래서 한기가 돌고, 허리를 치고, 허리는 조상이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다리도 약하고, 저리고, 혈액순환 안 되고. 맞아요. 다리 많이 저려요. 응. 내 신경을 다 누르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귀신 혈자리란 말이야. 응?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엄마는 이런 걸 풀어내야지. 그래야 새끼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하고. 남편 사주에는 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래.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라 없어. 남한테 10원 한 장도 못 구와. 그렇죠. 응? 그렇죠. 열심히 일해서 버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자기도 안 써. 안 써요. 맞아요. 응? 본인한테 안 써. 응. 근데 엄마가 뭐 쓴다 한다? 뭐라고 하질 않아. 제가 뭐 해도 뭐라고 하진 않아요. 응. 근데 자기는 아까워서 못 써. 근데 엄마는 한 번씩 쓸 때 팍팍 써야 돼, 엄마는. 응? 그 엄마가 나쁜 사람이지. 맞아요, 맞아요. 응? 나는 할 거 다 하고 움직일 거 다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항상 부족한 거예요. 응. 그리고 애한테도 엄마는 다 해줘야 돼. 응, 애들한테 다 해주고 싶어요, 솔직히. 응? 다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못 해주는 것도 아니야. 마음은 그냥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럴 때 막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제가. 애들한테 다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니까. 근데 다 해준다고 잘하는 건 아닌데. 그럼. 그냥 애가 원하니까 이거 못 해주면 얘가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할까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저는. 버릇 나빠져, 엄마. 응? 그 특히 작은 애는 몰라, 걔는 언변, 말재수 그런 걸 자꾸 가르쳐서 그런 쪽으로 가르쳐주고 재주든지, 손꽃 재주든지 가르쳐주면 걔는 잘해. 큰애 같은 경우는 걔는 뭐냐면 통솔력은 있어. 응? 근데 사람을 무서워해 지금. 네, 좀 그래요. 응? 이제 그걸 극복시켜줘야 돼. 그래 자꾸 걔는 사람들 앞에 자꾸 세워줘야 돼.
발표도 자꾸 시키게끔 만들어주고 뭔가는 나서서 지금 할수 있게끔 해줘야 나중에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 그러면 사람을 리드하고 움직일 수 있어. 그거 못하면은 이제 걔는 사람을 거부해버려. 문을 닫아버린다. 그거를 닫기 전에 엄마가 자꾸 열어줘야 돼. 그리고 엄마는 저 태아령하고 엄마네 식구들에서 오는 신바람을 잘 재워야 돼. 여기서 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자꾸 치는 거야, 파. 응? 열심히 살아도 돈이 안 모이는 거야. 응? 남들은 좋은 집도 가고 움직이고 잘 사는데 왜 우리는 맨날 고모야 고꼬라서 있어서 그냥. 응? 근데 그마만큼 두 분이 막 뭘 투자할지를 몰라. 뭐를 투자할지도 모르고. 뭘 어디다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겁도 많아, 엄마도. 네. 응, 저거 돈 띄면 어떡하나. 제일 먼저 저 신을 가물을 재워. 신에서 오는 바람이고, 엄마 자식들 잘 되게 하려면 엄마 애기들 먼저 보내. 그래야지 애들이 편해져. 그리고 아빠는 마음 내려놓고. 그리고 아빠는 담배 많이 피면 안 돼. 담배 안 피워. 응. 왜냐면 그 집은 폐 관리 잘해야 돼. 폐 간. 맞아요. 폐가 안 좋아가지고 담배 끊은 지 어제 몇 년 됐어요. 응. 그 집은 내력이야. 아, 네. 응. 그럼 폐 관리 잘해야 돼. 안 그러면 폐병 와. 그럼 간이 굳어져 잘못하면. 담배는 지금 끊. 끊은 거지. 전에는 많이 폈을 거야 아마. 네. 그리고 많이 안 펴도 그 집은 그쪽으로 오기 때문에 약해. 그럼 관리 잘해야지. 응? 그래야지 큰 탈이 없어. 그 엄마는 올해 내시경 좀 검사 좀 해. 내시경. 응? 그리고 엄마는 몸을 따뜻하게 많이 만들어야 돼. 한의원 좀 가서 맥을 집어서 몸 좀 따뜻한 걸 약을 좀 먹든지 혀를 돌려야 돼. 혈이 안 돌리니까. 맞아요. 응?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혈압화 잘못하면 자꾸 몸이 퍼. 몸이 여기저기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얼굴이 자꾸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네? 얼굴이 저렇게 나는 거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가물바람하고 신바람하고 저는 태아령은 곁에서 잘 보내요. 다시 마음 먹고 같이 열심히 살으셔. 그래도 엄마 사주에는 돈이 있어. 어째 제가 벌어야 되는 거잖아. 제가 뭐 하면 될까요? 나중에 식당 할 생각 없어? 아 지금 최근부터 지금 식당 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응. 올해는 안 돼. 올 내년은 안 돼. 올 내년은 안 돼요? 응. 올 내년은 난 딴 데가 좀 경험을 쌓든지 뭐라든지 해놓고. 네. 엄마는 식당 하면 손꼽이 맛있어. 네 맞아요. 음식을 원래 여성을 타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엄마는 손이 커. 네 맞아요. 그래서 많이 퍼줘. 네 그리고 일하면 엄마는 일을 겁내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 그 대신 저는 어쨌든 식당이 맞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올해 내년은 안 되고 조금 이럴 때는 우리가 운이 안 좋을 때는 안 시켜. 응? 좀 지나고 올 내년만 좀 지나고. 그러고 나서 식당에. 응? 그러니까 뭐 엄마 몰라 중국 음식을 하든지. 응? 그런 건 뭐 양꼬치가 됐든지 양갈비가 됐든지. 응? 그런 거에도 되고 아니면 중국 식품에도 좋아. 중국 식품이요? 아니면 환치기도 괜찮아. 환전. 환전. 사주에 그런 거 있어. 이제 제가 벌어야 되네. 아빠는 벌잖아. 벌기는 벌어서 갖다 주잖아. 벌는데 남는 게 없어. 아유 그냥 그건 어쩔 수 없어. 이건 잘 풀어요 진짜로다가. 그래 직성을 재워야 되고 애들 사주를 눌러줘야 되고 엄마를 눌러놔야 돼.